와, 성춘된 지 별로 안 됐네. 여러분들, 이게 왕사슴벌레죠? 등에 줄무늬가 있는 것. 한번 해봐, 경서야. 형이 1년의 결실을 너가 재미로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재밌어, 진짜. 재밌긴 한데. 자, 뭐가 나올까? 형 생각에는, 형은 그냥 대충 봤을 땐 오. 왕사슴벌레야. 형은 느낌이 왕사 맞아요. 있거든. 맞지? 봐봐. 자. 맞죠, 여러분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 이쁘다. 이거를. 해야 될 작업량은 이 정도인데요. 이것도 지금 대충 꺼낸 정도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번데기방 모양만 봐도 이제 알아. 자, 이것도 왕사일 겁니다. 왕사슴벌레 수컷일 거예요. 자, 너무 세게 하면은 다칩니다. 우한지 별로 안된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살살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번데기 방을 발굴할 때 유령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파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더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인데 우선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암이. 왕암이야? 아하, 수컷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튼 왕사슴벌레 맞죠? 자, 아이고. 때려 맞췄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번데기 방을 잘 파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겉에 있는 톱밥부터 다 걷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 그리고 나서 두 손으로 번데기 방 근처를 위에를 땅, 땅, 땅 이렇게 눌러주면요. 번데기 방이 붕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자, 이 친구 왕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자, 이야. 이게 원주산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전라도 순혈입니다. 순혈. 완주산지 아니면 전라도산지인데, 와, 턱 진짜 이쁘게 나왔네요. 이 친구는 넓적사슴벌레 암컷인데, 포스가 남다르네요. 여기 등에 이제 카이문신이라 해서 이게 눌린 부분 있죠? 이게 유전적으로 눌린 거고 우화부전이 아닙니다. 오, 울그락불그락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와, 진짜 이 친구는 거의 8cm급 정도 되는 넓적사슴벌레 나왔는데 몸통도 굉장히 두툼하네요. 와, 뿔짱 길어. 이야, 이거 보세요. 왕사슴벌레 여기 옆에 있는 친구도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넓적사슴벌레 수컷 굉장히 크죠? 묵직합니다. 이 친구는 완주산지 같네요. 요번에 왕사슴벌레가 좀 주문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행입니다. 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조금 주름이 생길지 몰라도, 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다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자, 오, 또 나왔어. 자, 얘 등에 껍데기 붙어 있어. 이거 뭐지? 잘 떼지겠지? 떼졌다. 이쁘다. 네, 이뻐요. 게이득! 나이스 샷! 뭐라고? 이거 뭔데? 넙사 수컷이요. 아, 넓적이야? 네, 맞췄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야, 오, 저기 있네. 꺼내볼래? 네.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아, 야, 단체 넓적이. 우와. 야, 형태 짱 이쁜데? 단체요? 오. 아, 이거 범찬이랑 그 제찬 라인이구나. 형이 작년에 그 산란 받았던 친구거든. 크긴 작은데, 오, 단체 굉장히, 오, 좋아요. 자, 여러분들, 범찬, 그 다음 제찬, 이 라인이 진짜 국내에서 단체 라인으로 좀 유명했던 건데요. 자, 지금 제가 키우려고 지금 빼놨거든요. 오, 이야, 이야,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야, 이거 되게 잘 나왔어. 이야, 이거 보세요. 오씨, 와 이쁘다. 오, 야,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드러그 믹스의 힘이죠. 와, 단치인데 거의 진짜 6cm 한 중후반 나오는 것 같은데, 야, 밸런스 좋네요. 자, 이거를 사실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어,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덥지만은 밸런스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이 영상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베리 굿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누대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